네. 이강인 선수의 빠른 판단으로 손으로 옮겨서 들었어요. 들었어요. 최종 골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 이강인이 걷어내면서 대한민국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무대에 오릅니다. 이강인 왼발로 올렸습니다. 좋아요. 자, 달려가면서 왼발로 반대쪽. 됐어요. 됐어요. 이번 대회는 진짜 우승하러 온 거고 우승이 목표고 이제 한 번 한 발 남았잖아요. 진짜 그 경기에만 집중해서 진짜 꼭 우승하고 싶어요.